하지만 가끔은 왜 오빠가 이런 굳은 일까지 하냐고, 아무 때나 자기 필요할 때 전화해서 시키는 원장님도 이해 안 가고, 그걸 다 하고 있는 오빠도 이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는데 어쩌냐고 딱 말을 끊더라고요. 근데 몇주전 오빠가 완전 만취해서 자취방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울어요. 놀라서 왜 우냐고 하니까 자기같이 쓰레기 같은 놈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조금만 참고 난 기다려달라며 돈 벌고 성공하면 호강시켜주겠다네요. 진정시키고 오빠를 침대에 재웠는데 이상한 기분에 잠을 못 자다가 결국 오빠 폰을 몰래 봤어요. 뭐 별거 없고 역시나 원장님과의 카톡인데 마지막 말이 웅웅인 거예요. 그럼 안 되지만 창을 열어봤는데 지금도 손이 떨려요. 원장이 오빠한테 보낸 걸 보니 나 오늘은 혼자 못 자겠어. 빨리 와. 그거예요. 메시지를 보니 더 쇼킹했어요. 오빠가 원장이 자꾸 스트레스 줘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얼핏 했었는데 원장이 네집 월세도 내주고 여동생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월급 더 챙겨주려고 땡땡이보다 진급도 빨리 시켜줬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운지 얼마나 됐다고 이따위로 하냐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오빠가 원장이 부를 때마다 그렇게 달려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성공에 대한 열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름이 끼쳤어요. 하지만 옆에서 피곤하게 자는 모습을 보니 깨어서 따질 엄두도 안 났어요. 사실 오빠가 너무 좋거든요. 내일 얘기해야지, 내일 얘기해야지 눈물 삼키며 미루는 와중에 며칠 전엔 오빠가 대구에 같이 가셨어요. 오빠네 부모님한테 인사시켜주고 싶다면서요. 은연중에 우리 결혼하면 이런 말도 꺼내고요. 오빠는 얼른 독립해서 자기 가게 차리는 게 꿈이래요. 저는 아직도 오빠한테 말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나 저보다 원장을 선택하면 어쩌나 걱정도 돼요. 그냥 그린라이트를 꺼야 할지, 원장과 정리하라고 부탁해야 할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원장님은 남자죠? 여자, 여자지, 여자. 왜 그래? 지금 얼른 몰고 가. 아니, 나는 지금 그래서 형을 계속 째려보면서 보고 있었거든. 아,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잠깐만요. 원장님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여자죠? 여자고 원장님 몇 살이에요? 40대 초반. 40대 초중반. 여자? 남자는 27, 수석 디자이너. 여자는 25. 자, 여자래. 여자는 키워. 아, 둘다 싫어. 이게 말이 돼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난 내 몸을 마음대로 써도 돼라고 생각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안 끊 이유가 지금 이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시작한 거. 전에 뭐 계약이 돼 있건 아무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차분히 얘기를 하고 빨리 거기서 이렇게 남자친구를 빼내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쌓여있던 거니까. 미용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잘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특정 업계가 그럼. 있잖아요. 미용실은 딱 정말 원장님한테 밉보이면 성공하기 힘들고 얼마 남지 않은 도제 시스템이 남아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남자가 비난받아야 되는 그 지점은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연애를 시작했다는 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전력이 있는 남자라면 도저히 못 만날 것 그쵸, 같아요. 또 그럴 개인적인 수 취향이 다 있으니까. 다르니까. 이 여자분을 만나기 전에 이런 뭐 대가라고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이걸 받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일단 이 문제가 떠오른 이상 샵도 옮기고 프리랜서니까요. 그래, 서울 와서 새로 도전해봐요. 네, 큰 물에서 한번 놀아봐. 샵을 옮기고 이 원장님의 그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오면 이두 분은 그러니까 전혀 저는 문제가 그런 없는 거예요. 생각에서 전승 씨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딱 껐어요? 혼자 못 자겠어. 지금 빨리 와. 아, 그 문자를. 네. 그건 양심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끊지를 못한다는 거는 이 여자분을 100% 사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성공 때문에 그래. 눈이 멀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원장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관계 중에 전화를 받을 정도로 그러면은. 그래, 관계 중에? 근데 그거는 남자분이 그 당시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죠. 내가 지금 질것 같은데. 아, 밉보이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밉보이면 이제 그런 게다 대가가 안 아니 근데 아니, 서로에게 비밀이니까. 뭐 얼마나 늦게 전화를 한다고요? 끝나고. 아, 또 다 다르겠지만. 아니 그래도 2시간 뒤에 전화를 할 텐데. 왜 또 2시간이야? 약해 보이기 싫어서.
아니요, 왜냐하면 세현 씨 말에 반박을 하자면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 줄 알아? 나 그렇게 나쁜 놈이야. 나 좋은 사람 아니야. 괴로워하고 이거는 좋아하는 그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그 연상의 여자가. 그치. 그 대사는 양다리 걸친 남자들의 주 대사예요. 아, 그래? 뻥이에요? 내가 이러니까 네가 이해해라는 약간. 맞아요. 맞아요. 책임은 못 지겠고. 그래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예전에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남자가 바람둥이거나 네, 뭐 그런 적이 있었을 양다리를, 거예요. 잠깐만요. 낚시 하시는 것 같아요. 낚시. 아니 양다리를 경험했었어요. 남자분이. 그러니까 저랑 3년을 만났는데 어허. 8개월인가를 다른 여자를 겹쳐서 만났어요. 아, 겹쳤구나.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무섭게. 아, 지난 거. 안날 일이라. 근데 그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막 뭐 좀 해봐요. 지금 미끼를 안 걸고 그냥 넣는데 대접권이에요. 그냥 재미삼아서 이런 데만 걸려. 이렇게 그냥 걸려요, 그냥. 거의 지금 배터리를 가지고 열고 배터리를 지직지직한 거 같아. 막 휴가에 딱 걸려놓은 거예요. 물방 고기반. 지가 알아서 와. 물방 고기반. 아, 그래서 지가. 그때 그 양다리를 걸친 남자가 했던 말이에요? 항상 중립을 유지해요. 얘기를 항상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요. 정말 몰랐다고, 헷갈렸다고, 누가 좋은지 몰랐다고. 아,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다. 네, 내 마음 내가 모르겠다. 나도 날 잘 모르겠어. 너도 좋은데 쟤한테 흔들리는 내가 이해 네. 못하겠다 뭐 이런 그럼 거지. 그럼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양다리 걸친 정말 신기한 게 세상은 좁나 봐요. 절대 알 수 없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내 친구의 아는 동생이 있는데 고민 상담을 하려고 왔다. 고민 상담 듣던 도중 내 남자친구가 연락이 잘 안 되고 만나주질 않는데 그 이름을 물어보니 우와. 너의 남자친구가 이름이 같더라. 우와. 확인 좀 해봐라. 오, 무섭다. 그 현실이야? 네, 그래갖고 제가 아니야, 아니라? 친구의 아는 동생. 아내 아는 동생? 네, 가서 여자 이름 대박. 이 여자 누구야? 갑자기 아 밥 먹고 차만 마시는 사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밥 먹고 차만 마시는 사이? 일단 집에 가서 그거 뒤져갖고 그 여자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전화 좀 달라고.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나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알고 있었는데 자기 몰랐대요. 아이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저는 그 남자랑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여자가. 네. 아 그래 그 사실 아닐까? 아, 여자 쪽 아닐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아 너 도대체 어느 바닥에서 사니? 현실 누나 왜 그래? 현실 잘한다. 제가 오히려 더 위로를 해줬어요. 위로를 하게 된 거죠. 뭐가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웃긴 거 그 여자가 매달렸대요. 알고 나서도. 알고 나서도 매달렸대요? 저도 안 헤어졌거든요. 아 위로를 해줬는데도 끊은 다음에 네. 둘이 만나고 나서 대면식을 하고 나서 지금 저한테 매달렸는데 저도 안 헤어졌거든요. 결국 최후의 신자는 자기다. 왜 안 헤어졌냐면 제가 놔주면 갈 거 아니에요. 그 꼴을 죽어도 못 보겠어요. 이야. 그래갖고 멋있다. 그래갖고 일단 그 여자를 다 끊어 확실하게 끊어놓고 우와. 내가 나한테 얘밖에 없구나 마음을 굳히게 한 다음에 그때 차에 딱 그래서 탔어요. 오, 오 소름. 야 오로라 공주가 막장이 아니야. 삶이 더 막장인데 뭔데? 대단한 복수다. 대단하다. 근데 그쪽이 더 윗길일 수가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아우 전소민이 안 떨어져 다 아는데도 안 헤어지려고 그래. 그럼 오빠 나 내 쪽 마음을 정리했다고 그래.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쪽에서 찾을 거야.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정리했어. 난 다른 남자 친구가 있지.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야, 여자가. 거기 말포 여자가 있으면 네, 되겠다. 전화가 와서 사실은 이 남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너가 안 떨어져 줘갖고 내가 못 헤어졌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전화했죠.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 나 전화 온다. 걔 미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갖고 제가 그 여자한테 너 미쳤댄다. 그래서 열이 받아서 남자한테 나 미쳤다고 그랬냐 해서 막 또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좀 했어요. 그 여자분한테 나는 이 남자 안 만나고 지금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나한테 매달리는 거죠. 왜냐면 다 거짓말을 해서 아무도 못 믿는 상황이야, 셋 다. 그러니까 진실은 허공에 떠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한 거 그 여자는 믿었겠죠. 그러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둘은 엄청 싸우고. 아, 그러니까 완전 네. 추돌을 탁 쳐놓고 완전 쳐놨죠, 네. 야. 그때 막 울기도 하고 막 힘들고 그랬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힘들지. 정말 제가 그 남자 왜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여자한테. 비위도 좋으시다고. 저는 3년 만났으니까 그냥 못생겨도 좋아서 만나지만 그쪽은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지? 못생겨도 좋아서 만나지만?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절대 바람 안 필 줄 알았거든요. 아니, 이런 애들이 바람을 더 잘 펴요. 그래. 오히려 더 방심하게 되는 거야. 그 방송 보시고 많은 오징어들이 오해를 받겠는데. 아니. 여자친구랑 같이 만났어요. 뭐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역시 오징어. 쳐다봐.
이 오징어 이거 안 되겠네. 야, 전화 줘봐. 전화 오지 않겠죠? 전화 줘봐. 남자한테 이 방송 보고? 어머, 뭐, 아, 그럼 네. 이제 다시 싸워. 재밌잖아. 우리. 아, 몇 년, 언제, 언제 얘긴데요? 아니, 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나면 그 새끼가 양다리 걸쳤다. 너무 상처받았었어. 아니 뭔 이런 경험들이 아니 많아? 이렇게 어려워. 자기 얘기로만 가득 채워준 여배우는 처음이에요. 나는 몰랐는데 왜 편의점에서 술을 그렇게 먹었는지 이제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저의 지금 이 사연을 여기에 보낼까 생각도 해봤어요. 어 진짜. 어, 네. 그때 한참 고민할 때. 아, 그럼 1년이 안 됐구나. 1년밖에 안 됐어. 1년 다 된 거지 뭐. 야, 오로라고 할 때 아니야, 혹시? 아이, 그만 물어보자. 그래, 아니, 그게 뭐가. 그거 알아서 중요해. 뭐해, 우리가. 요것만, 요것만, 요것만. 그 여자 후배라고 그랬죠? 후배 연예인이라고 그랬죠? 아니요! 너무 진짜 뻔하다! 와, 역시 대박!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 직장 다니시는 직장이에요? 네. 직장 MC? 방송국? 아니요, 아니요. 계속 잘 본다고 계속 아, 진짜 이제는 아예 바늘도 없는 걸로 그냥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어. 나무로 이렇게 올라올 때 야, 그게 아니었어요? 세 다리 하던 형이 크리스마스에 이 여자랑 만나기로 해놓고 취해갖고 술이 약한데 혜진이도 부르고 정원이도 부르고 이제 기절한 거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네, 술자리에 깼는데 여자 셋이 싸우고 있더래. 갖고 깨니까 야이 뭐 X야 혹은 뭐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이거 뭐냐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대. 모두 다 사랑한다고. 근데 웃긴 거 두 명은 뺨 때리고 가고 한 명은 이해했대. 그게 더 웃겼어 난. 되게 웃겨. 그래서 결국 그 여자랑 괜찮아. 미안하다 그러고 그 마음을 보냈다 그러더라고. 안 헤어지셨대요? 형이 한 명. 아니, 그래도 오래 못 만났을 텐데. 어 잠깐만요. 그때 있었어요? 그때 있었네. 안 헤어졌대요 그 여자는? 자기 먼저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나갔는데. 자기 때리고 나갔는데. 강남역이었었는데. 아, 저 강남역 잘 안 가요. 투덜대요. 일산이래. 자 그럼 지금 어쨌든 불을 끈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헤어져야 된다. 이거 만나지 말아야 된다. 저는 끄긴 껐는데 이 여자분께서 계속 너무 좋고 뭐 포기할 생각도 없고 결혼 생각도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가 생각하듯이 돈이나 성공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네가 그쪽 관계를 완벽히 정리할 때까지 이 관계를 좀 보류했으면 한다고. 잘한다. 100번 양보해서 그랬던 과거를 용서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걸 계속 가져가겠다면 나를 그냥 놔라 라고 얘기하라고. 저도 그래서 안 끈 이유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난 지금 당장 그 원장님과의 관계를 청산할 수는 없어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돼. 끊어야죠. 근데 다시는 그렇게 날 깨닫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저는. 자, 우리 방청객분들. 아니, 일단 두 분은 인터뷰 해야 되지 않나요? 저렇게 전역하고 군복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전역을 했는데 왜 군복을 입었지? 아니야. 이랬는데 마이크를 안 줘야지 더. 군복 입고 왔는데도 말 안 시키잖아. 자기들끼리 하면서. 네, 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심지어 마이크 갖고 있었어. 지금 갖고 온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번 주 월요일에 전역해서 대전에 살고 있는 최선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왜 군복을 입고 있어요? 아니 전역한 거 이제 방청한다고 어. 동기들끼리 다 같이 맞춰서 입자고 있습니다. 뒤에 세 분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봐 주세요. 예 예. 아, 멋있다. 멋있다.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웃는 거 봐, 웃는 거 봐. 귀여워. 자신만만하다. 다섯 명이서 이렇게 특별하게 마녀사냥 뭐 보러 오자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부대 있을 때도 TV를 통해서 많이 마녀사냥 봤었고 연등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연등 시간에 수 있는 시간이 공부한다고 해서 늦게 자고 막 TV 연등도 예. 시켜주고 그리고 마녀사냥이 최고라면서요, 군대에서는 인기가? 그렇죠. 특히 국정원 씨. 진짜 이 친구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구나. 빼가서 네. 누나 한번 백업으로 딱 안아줘요. 아니 팬으로서 팬으로서. 아 이건 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양주에 넣었어 양주. 어떻게? 어. 아 진짜 싫어해. 자 손 앞에 꼬치만 주지 말고 이렇게. 자 안아주세요.
사진 찍어갈래? 사진 찍어갈래? 사진 찍어갈래? 아이고. 군통령이네, 군통령. 걸스데이를 이겼어. 걸스데이를 이겼어. 해리 애교 요즘 뜨던데 애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은 앙탈 뭐 이런 거. 아! 뭐야? 보자 보자. 야, 근데 진짜 1년 넘게 이렇게 계속 방청객분들이 바뀌어서 신청해서 오시는 건 참 고맙고 신기한 일이에요. 나는 마녀 사냥을 통해서 솔직히 어떤 이런 거 굉장히 좀 도움이 됐다. 예. 자.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딸 두르고 있는 엄마인데요. 되게 닮았다. 네. 아, 진짜요? 아, 옆에 있는 네. 나도 머리 저렇게 21살 딸이에요? 네. 어, 되게 젊어 보이신다. 막내. 아니, 이제 어머님이 막내? 어머님이 진짜요? 학생처럼 있고 우리 따님이 조금 직장이 어머님 느낌을 좀 내신 것 같아요. 네. 원래 따님 오신데 야, 내가 약간 교복 느낌이 나잖아요. 스쿨룩이 막 화려하고 약간 이런 거를 따님이 입고. 근데 21살 때 되게 젊어 보이는데 그러면 딸을? 네, 좀 빨리 났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이요. 부산에서? 따님하고 그럼 같이 봐요, 마녀사냥을? 마녀사냥도 보고 뭐 성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들님이. 아, 제 동영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동영상이라고 하면 지금 되게 깜짝 놀랐어요. 항상 마녀사냥 보면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진 거 보고 아, 우리 딸내미도 내 앞에선 착한 척하고 집에선 저러겠구나, 지금도 자취하면서 저러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많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많이 놔졌어요. 그러면 혹시 오늘 사연처럼 이렇게 민망한 순간을 본 적 있어요? 우연히 집에 갔어요. 자취방에 갔는데 썸 타는 남자친구 속옷이랑 빨래가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을 냈어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엄마 저기 친구가요 뭐 2층에 사는데 2층? 빨래 넣을 데 없다고 좀 널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남자, 뭘. 하늘색 남자 키가 되게 커서. 그래서 굉장히 좀 혼냈거든요. 빨리 치우라고. 지금 아빠 들어오는데 너 뭐 하는 거냐고 얼른 치우라고. 남자 팬티가 진짜 편하거든요, 여자가 입으면. 아, 그래. 본인을 위해서 샀다. 이렇게. 그래서 좀 혼을 냈었어요. 그래서 첫 경험도 어쩌면은 저 모르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믿는 거죠, 엄마로서. 아닐 거다라고만 믿는 것뿐인데. 어머님 지금 되게 부담 주고 있으시거든요. 네, 지금. 근데 아직 경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는. 21살, 5살 정도쯤에 첫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있죠. 아, 4살, 5살? 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해서 조금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좀 일찍 결혼해서 애를 좀 21살에 낳아서 이렇게 낳은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놓고! 나는 그래놓고! 왜 웃어! 아까 그분이 안 돼! 아니, 선생님이 마녀사냥을 보면서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우리랑은 조금 다르구나, 나도 좀 더 이해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셨다니까 참 정말 네. 다행이네요. 되게 개방적이면서 보수적이시고 보수적이면서 개방적이세요. 현재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인 것 같아요. 따님은 좋겠어요. 엄마가 저렇게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만큼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막 어렸을 때부터도 막 주위 부모님들보다는 어리시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게 당연. 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네. 다. 아, 20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렇죠. 네. 예. 자, 방청객 여러분.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만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오. 오늘 남자는 3명이 비네요. 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민이 어때요? 대박이야. 아, 그냥 너무 재밌었는데 좀 두려워요. 매니저 지금 앞에 편의점에서 술 먹고 있거든요. 걱정해가지고. 네. 아, 저 너무 재밌었어요. 최고였어. 하린 씨 어때요? 진짜 오늘 게스트 중에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기대를 하고 있었고. 왜 기대를 했어요? 아니, 그때 녹화 같이 다른 프로 녹화했을 때도 이분 뭐지? 이분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이분 뭐지 웃긴다. 그래요. 기회가 되면 가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별일 없으면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할로윈. 네, 할로윈. 아,
심장이 뛴다. 빰빰빰빰빰. 아오! 하지만 남자 게스트 두 명. 주원, 안재현. 신체적인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에요? 클수록 좋겠죠? 어. 아,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계속 맞는 거야. 아니 여기서 이렇게 계속. 본인은 어떻세요? 달달하게 할 때는 다 다르지 않아요? 열정적으로 할 때. 빠르게 움직이죠. 빠르게 움직인다. 신동엽 씨. 상대방의 몸을 만지는. 아, 뭐 능력껏 때. 원한다면 만져라. 당연히 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참 소금방 좋았지. 패션왕다운 워킹.